쭈니님과 단둘이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 말씀.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려고, 네. 목소리 듣고 있어요. 또 이 연합팬들도 목소리 확인하려고 해. 목소리 듣는데 반응 없다. 실망했나 보다. 이따가 자기 코너가 있다고.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뷰티샵을 예약해주는 서비스인 헤이뷰티라는 회사입니다. 헤이뷰티. 헤이뷰티 많이 아시죠? 오늘은 헤이뷰티입니다. 진짜 쭈님 얼굴 잠깐 나오니까 그새 또 많이 들어왔어. 나 혼자 할 때 4명밖에 없었는데 맨날. 남자는 얼굴인 건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헤이뷰티라는 서비스를 오늘 소개할게요. 헤어샵, 네일샵, 피부관리샵, 왁싱샵 등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뷰티 예약 서비스예요. 오토오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그리고 이제 이어 알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검색하는 거라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주변 샵 리스트를 보여준대요. 현재는 수도권에 400개 정도의 뷰티샵이 등록되어 있고 누적으로 3만 건이 예약이 되어 있고 12억 건 이상의 거래가 달성이 됐답니다. 약 5만 장 정도의 시술 사진이 제공되고 있고요. 시리가 또 반응해주네. 이렇게 400개 정도의 뷰티샵이 등록이 되다 보니까 입점한 뷰티샵을 광고할 수 있는, 예, 마케팅 플랫폼이 되게 돼요. 제 아는 후배가 부산에서 그 석쇠 불고기를 하는 배달샵을 하고 있는데 어젠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하루 열심히 하면 50만 원을 팔았는데 배달의 민족에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상위에다 광고를 했더니 하루만 130만 원을 팔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돈을 많이 벌수록 힘든 거야, 장사는. 우리 저 연합회님도 떡볶이 파시지만 애들이 막한팍 엄청나게 와가지고 떡볶이 사 먹으면 돈은 많이 벌지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힘들죠. 이게 노동 수익의 폐해야. 우리는 인쇄 소득을 벌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만약에 교육 신청하시고 우리 저기 BJ 쭈님이랑 같이 교육을 들으시면 인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쭈님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바가 힘들어요. 아, 우리 주인. 아, 그런 연합회님이 일도 안 하네. 그럼 교육 들어. 나는 연합회님이 알바까지 다 하는 줄 알았지. 아, 사장님이시구나. 교육 들어요. 컨설팅 부업하면 되겠네. 투잡, 쓰리잡도 할수 있어. 근데 이 헤이뷰티가 장기적으로는 뷰티샵뿐만 아니라 피부과나 치과 같은 예약이 가능한 모든, 뭐 필라테스, 반려동물 샵 같은 그 예약이 가능한 모든 쪽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가지고 모든 걸 예약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종합 오토 서비스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예약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쭈니님? 남자들 미용실 가서 예약하나? 남자들 미용실 예약하죠, 그죠? 네, 요즘에는 예약합니다. 우리 저희 쭈니님은 미용실을 자주 가세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간대, 한 달에 한 번. 네. 저는 블루클럽에 다닌다, 블루클럽. 뭐 자꾸 화면에 같이 나오려고 그래. 나 아직 안 끝났다고. 자꾸 보고 싶어가지. 아, 우리 또 열혈 팬이시니까 사진 보여드리지 뭐. 좀 가까이 와봐요. 말은 내가 할 거야. 마이크 탐내지 마. 얼굴만 나온다, 얼굴만. 됐습니까? 아, 와우, 와우는 무슨 와우야.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아바타 방송도 아니고. 무슨. 흘들어 달라는 건 뭐야, 흘들어. 혼자 또 좋아한다, 좋아한다.